저는 인천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박재현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화면 비추고 계시죠? 고등학교 3학년이요? 네, 고등학교 3학년 맞습니다. 어, 네네네. 두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. 네. 첫 번째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.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후 민주당에서 계파를 가리지 않고 네. 윤석열 탄핵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몇몇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. 이거에 관해서 추미애 전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고 한 후로 처음으로 오늘 모의고사가 실시가 됐어요. 저도 치고서 바로 여기로 달려온 건데요.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분들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100분 토론 방청객인 줄 알았습니다. 정말 훌륭하네요. 네. 네, 희망이 보입니다. 네. 네. 탄핵이라는 말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독재자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. 해보니까 아무도 안 말리고요. 되거든. 또 재미가 있거든. 그러니까 왕놀이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예요. 왜? 그 앞에서 겁나서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. 네, 그거는 권력의 속성이에요. 네, 권력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잡지만 잡고 나면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아,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인가 봐. 자기가 우쭐해하는 그런 게 생겨요. 그래서 옛날 왕들은 그 우쭐함을 연말을 시키는 그런 선생이 늘 붙어 있는 거죠. 인격적인 수양, 절제 이런 걸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 대통령 혼자서 60분을 떠들면 아무도 찍소리를 못해요. 여러분 박대령 사건 왜 생겼는지 아세요? 검사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거든. 선택수사, 선택기소해도 법원에서 유죄가 났어요. 누구한테? 조국 전 장관한테. 여러분이 볼 땐 너무 터무니가 없어도 법의 세계에서는 다 된다니까 그게? 네. 그리고 50억 곽상도는 무죄야. 여러분 상식이 안 맞잖아요. 법의 세계에서는 그게 된다니까요. 왜? 요걸 콕 집어서 기소해야 되는데 요건 막 안 본 척하고 엉뚱한 대로 콕 집어서 기소해. 판사는 볼 때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저쪽 조개 잘못했는데 근데 저거 기소를 안 하잖아. 안 집어주잖아. 안 집어주니까 판단 대상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무죄예요. 견제받지 않은 왕놀이 하기에 딱 좋다니까요. 법이 다 세탁을 해주니까 그 법적 권력을 누가 최대한 활용을 하죠? 바로 윤석열이.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걸 탄핵을 제도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. 왜? 법사위를 양도했으니까. 그런데 탄핵을 발의하는 자체로 아까 그 왕놀이가 좀 겸손해질 수 있어요. 아 이거 잘못하면 끝장나겠네. 네.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언론도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. 네. 지금은 언론이 윤석열의 치부를 제대로 보도를 안 해요. 양평 고속도로가 휘어도 그냥 중계방송만 해.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더라까지만 얘기해요. 이렇게 이렇게 이해 충돌이 있다. 이런 대통령이 말이 되냐. 이렇게 비판을 안 해요. 도대체 언론이. 그러니까 시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분노가 안 생기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분노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이것이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. 근데 탄핵을 딱 하면 달라져요. 그때 언론 태도가. 그래서 민주당이요. 쫄지 말고 좀 해달라. 라고 하고 싶은 거죠. 네. 보고 있나 민주당? 근데 우리 학생이 아, 그 수능 네, 네. 모의고사. 아. 네, 네. 우리 수능이 며칠 남았다고요? 아, 70일 정도. 네.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페이스 유지하면서
마음을 이렇게 굳세게 먹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속에 우리는 희망을 느끼니까요. 응원하겠습니다.